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 호주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5천 선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1% 상승한 2만 5,075.1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 높은 2,723.9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8% 오른 7,077.91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는 연말 연휴 쇼핑 시즌에 따른 고용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민간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에 18만 5천 명에서 25만 명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전망치는 19만 5천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로 끝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시장의 예상보다 늘었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고용시장 호조가 지속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천 명 늘어난 2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치는 24만 명이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48주 연속 3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가장 오랫동안 30만 명을 밑돈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0.6% 상승한 62달러 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발표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740만 배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세로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름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민간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는데 내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 12월 고용 보고서의 기대감을 높였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2만 5천 선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자, 반면 어제 국내 증시는 정강 후약장을 보였었지요. 새해 들어서 이틀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약세 전환이 됐는데 특히 기관이 시가총액 대형주를 대거 찰시한 매물을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5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하락 전환하면서 2,460대로 밀렸고요. 또 10년 만에 820포인트까지 올랐었던 코스닥 지수도 어제는 1% 넘게 내리면서 808포인트를 종가로 찍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1월 5일입니다. 금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세계 경제 규모 1, 2위이자 우리나라 최고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통상 전쟁 열기가 새해 시작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중 자유무역 협상과 관련한 후속 협상 이슈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촉발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들이 잇따라 해제되는 가운데 2단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측의 기대도 커 보이고 또 한중 갈등 해빙 무드 속에서 보호 무역 장벽까지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지구촌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큰 나라가 있죠. 태평양을 걷는 미국과 자, 우리나라 위에는 한반도 위에 있는 중국입니다. 이 두 거대 나라가 어떤 경제 성장을 보이냐, 대외 정책, 무역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지구촌의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G2, 이 커다란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그 힘의 움직임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전 세계 증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아주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호전 그리고 경제 지표의 호조 속에서 신곡 경기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국내 증시도 합류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자 국내 시장은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국내 시장을 다소 어둡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 미국과 중국이 이 대한 통상 압박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감이 한껏 더 밀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이 양대 거대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협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중국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궁금해가 열리죠. 이번 한국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가 5일날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최가 되죠. 그래서 한국 FTA는 이미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뭔가 좀 미진한 그런 모습을 이제까지 보였고요. 이 공청회는 지난 2015년도에 법률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공청회가 필수 여건입니다.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청회에서는 건설, 유통, 환경, 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시장을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기존에는. 그리고 제조업이나 농업, 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는 개방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한중 FTA는 형식적으로만 체결됐지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유무역협정 공청회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포지티브는 그 업종과 분야별로 꼭꼭 찍어가지고 찍은 것만 FTA가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거티브 방식은 언급한 종목만 규정을 주는,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은 종목은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네거티브 방식을 결정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서는 아주 기대감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도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총 조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을 천명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한중 해빙문도가 지금 서서히 가시화되는 현 시점에서 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공청회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 안정화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제1차 협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낮에는 중국과 또 밤에는 미국과 FTA를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에 앞서서 이틀 전에 미역 무역 대표부에서 우리나라 세탁기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내용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좀 듣겠습니다. 예. 국제 간의 무역 관계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죠. 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중국도 그렇지 않아도 버거운데, 이 미국이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밤부터 이게 또 다시 그 미국과 협상에 들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세이프가드라고 하죠. 그 긴급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관련 업체들이 부당하게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을 위해서 자국의 산업과 제품에 대해 피해를 보인다면 정부에, 자국 정부에 수입을 제한해달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이프가드입니다.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가 미국 정부에서 국내 최근 들어서는 이 가전업체죠. 세탁기 업체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대표적인 가전업체라 할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E가 국제무역위원회, 미국의 ITC에 권고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냐.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안을 예로 들면서 강력한 세이프가드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세이프가드가 열리는데요. 미국 대표부에서는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양국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1차 협상에서는 국내 정부도 기존 자국 산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세계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면서 국내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공청회에서 그 국제무역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가 국내 가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세계 교역국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용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에 중국과의 교역력이 증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면 국내에 미치는 그 파급 영향은 엄청나죠. 제한적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계에서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 중인데요. 과연 이 세이프가드가 어떤 실마리를 풀어갈지 여부 또한 그 관련 업체에 대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본다면 자, 중국과 미국의 협상,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최대 대외 무역 위기가, 아니 위기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떤 그 정부의 대응력이 이번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 기대도 큰데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이틀간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어제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찰실한 매물을 내놨었는데 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자, 우리 투자 격언, 속담. 뭐 투자 격언 아니라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시작이 반이다 하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스타트,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농담 한번 할까요? 제가 몇십 년 전에 결혼할 당시, 그리고 한 30, 40년 전에 서울을 처음 올라왔을 때 첫 번째 서울 살림은 어디 사느냐. 결혼을 하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그 신혼집을 어디서 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역, 사는 지역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초창기 신혼 때라든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서울 변두리라든지 외부에서 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무리해서라도 서울에서 살고 특히 강남에서 어렵더라도 살아야지만, 그렇죠, 강남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국내 시장도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도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해에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2018년도 무술년의 첫 번째 주간이 오늘로서 마감이 됩니다. 어제장에서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략을 드린 지도 꽤 오래가 됐는데요. 어제 오늘 연속 이틀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는 것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장에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제장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전강후약의 전형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엄청납니다. 네, 다시 한번 다우존스 지수가 2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통해서 역시 견고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그렇죠.
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 동남아 시장 중에서는 일본 시장이 다소 불안했었는데 어제 일본의 니케이 지수 급등하는. 그래서 그동안의 침체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격적인 이제 재차 상승의 시동을 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대 시장에서 매도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없다. 지난해 연말 올 연초 일부 펀드매니저들이 교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임 펀드매니저의 포트폴리오를 신임 펀드매니저가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물량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일부 분석보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뭐 anyway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역시 단기성 차익신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거 혹시 또 기억하십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하는 점은 절대 고점이 아니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어제 장 국내 시장 장대 음봉으로 양대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장에서는요. 섣불이 발빠른 매매, 아, 좀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뭐 이렇게 발빠른 매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끝까지 갖고 가시면서 이 극대화하시는 전략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증권사에 다니고 있고 증권사의 직원입니다. 증권사에서는요, 그냥 갖고 가십시오 하는 멘트를 하는 거 사장님은 무지하게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회전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높아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적당히 회전율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조직에는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익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그겁니다. 상승장에서 끝까지 갇히고 버텨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섣불리 아, 고점에 팔아가지고 저점에 다시 매수해야겠다 이런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필요 물량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만 원에 어떤 주식을 팔았어요. 매도했다고 치면 그 주식이 그렇죠? 10만 원 이하로 내려면 혹시 살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으로 가면 절대 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 2등주, 3등주를 찾아 헤매다 보면 오히려 내가 판 종목은 이미 엄청난 추가 상승을 또 하고 내가 새로 산 종목은 뭐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섣부른 매매를 할 바에는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설사 발빠른 매매를 한다고 해야 되더라도 내가 파는 가격대보다 이 주식이 더 올라가. 그럼 다시 그 종목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이 많이 그런 분만이 그래서 교체 매매라든지 그렇죠?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장은 재차 상승이 다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어제장 조정원에서 오늘 조정받고 특히 한 주 관련만큼은 금요일장이나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전략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아침 시초가부터 하락 출발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 시초가라든지 시초가 근방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2차 매수 그리고 종가 무렵에 3차 매수 그러니까 오늘장 매매는 이렇게 3등분해서 3번에 나눠서 매매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장은 전체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눌림목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섣불리 매도하에서 딕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식 편입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죠. 어떤 종목 무엇을 사냐 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편과 그렇죠. 화식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언제 사느냐? 무엇을 사느냐죠? 자,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도체, 어제 삼성전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16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처음엔 됐었는데, 한 달 전에는.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기업들의 추정 실적을 보면은요, 증권사의 예상 추정 실적을 보면 한 13조 원대로 예상보다 한 2조 원대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13조 원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선 조정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조정 받은 삼성전자,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조정은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6개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관련
역시 그것의 나쁜 마음은 부품 관련도 있죠.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완성업체죠. 전공정 업체, 후공정 업체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역시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역시 매력이죠. 그리고 정책 수혜주를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역시 타켓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5일 1, 4분기에 주도가 예상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업체들. 그렇죠? 아, 지난 한 해도 이 네이버가 그 대표와 정부와의 그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 그리고 여러분이 뉴스보도를 통해서 아다시피 여러 가지 그 대립을 위해서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한, 이제 그것이 거의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죠. 어제 네이버가 큰 폭의 상승을 해서 보였다시피 이 인터넷 포털 업체들.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제 앞에 모두의 동급인 바와 같이 해빙무드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무역협정 공청회를 통해서 더욱더 그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사드 피해의 최대 피해주였던 롯데그룹 관련주도 어제 같은 급락장 속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이죠. 역시 롯데그룹 관련주도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한번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도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전형적인 상승장이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반영되느냐면요. 제가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냥 상승장이라고 하면은요, 주도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주가 꺾이면 2등주와 3등주가 꺾입니다. 이것이 보통의 상승장이에요. 약세장에서는요, 아예 1등주가 조금 올라가는가 싶다가 그냥 꺾어버리죠. 근데 초강세장은 어떤 현상이냐, 1등주가 가요. 2등주도 또 가요. 그다음에 3등주도 또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금년 들어서의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주도했던 종목이 주도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이 주도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난 연말 대금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급락을 보였던 조선 관련주들, 어제 조선주들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주들 역시 실적이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 실적이 있고요.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먹구름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시장은 상승세가 유입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 온다면 이 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장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조금 수익이 났다에 입신을 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추세가 이탈하는 나는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하는 마인드로 이 장을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여전히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증시는 약세를 보였지만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이사님의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들어서 또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올림픽을 이용해서 또 어떻게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이고요. 또 발빠른 투자자들은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서 김민수 부장께서는 5G 관련주 주목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이 좀 나고요. 네. 관련 수혜주까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됐는데 안 까먹으셨네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 올림픽이 맞나요? 올림픽 한 달 남은 분위기 맞나요? 네, 너무 보통 저희가 저희 세대라고 하게 되면 20대 후반 저희 세대 예. 같은 경우는 예. 네. 이제 88 올림픽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같은 경우 보통 한 6개월 전부터 들썩들썩하면서 거의 뭐 전 나라가 축제 분위기 이쪽이었는데 아무래도 동계 올림픽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올림픽이 맞나란 분위기도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 달도 이제 한 달 남았네. 2월 8일이니까 한 달 남은 상황 쪽에서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계속 맞춰가는 쪽으로 나오는데 증시에는 뭘 사야 될 것이냐, 과연 영향 쪽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 지금 나오는 분위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각받는 부분들은 좀 적다 이런 네.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평창이다 보니까 강원도 평창에 그러면 이제 숙박이 몰리겠죠. 그러면은 숙박 관련돼서 영향권이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용평 리조트죠. 아무래도 용평이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확대시키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연관성은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강원랜드는 한번 정부 정책 때문에 한번 좀 두드려 맞았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용평 리조트와 관련된 쪽도 그래도 겨울이 성수기고 관련된 스포츠 행사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성수기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은 시세와 관련된 어떤 주식 주가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이게 꾸준하게 이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이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작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움직이게 되면 단기 반짝 정도가 아닐까 생각도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은 못 본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스포츠 행사가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리게 되면은 광고 관련된 쪽도 집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1기획이겠죠. 그런 쪽으로 뭔가 기대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큰 특수가 누려지는 쪽도 아니다라는 좀 제한적인 관점들. 거기다가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 쪽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올림픽 좀 큰 화면 쪽에서 좀 멋있게 한번 좀 즐겨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TV 바꾸시겠죠. 예, 가전 쪽. 네. 그렇죠. 예. 그런 쪽인데 거기다 보다 보니까 올해 6월달 러시아 또 월드컵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간헐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네. 관점이지만은 어떤 저희가 보통 주가를 끌어올리는 큰 모멘텀으로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때 두 가지는 중요한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중국 소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월 달부터 중국의 이제 베이징 여유국 쪽에서 다시 한번 어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열어놓은 입장 쪽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쪽에는 그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면세점 화장품주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작년에 기대감 때문에 한번 떠오르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체가 되면서 주가가 좀 약한 모습들인데 이를 계기로 아마 주가가 지금부터는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하셨던 5G 관련된 쪽이죠. 일단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일정만 보게 되면은 올해에서 어떤 6월 달에 주파수 경매 할당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통신사 입장 쪽에서도 본격적으로는 하반기에는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지금 가장 큰 대세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예. 일단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투자하기가 좀 주가는 이만큼 좀 올랐는데 좀 꺼려지죠. 왜냐면은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한 2, 3년간 적자를 본 기업도 있고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4, 5년 전에 4G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쓰는 거죠. 예. LTE라고 하는 쪽이 투자가 집행됐었을 때 실적을 보시고 그때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같은 경우는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통신 장비 부품주들 이런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그 4, 5년 동안은 관련돼서 유지보수에 관련된 쪽만 나오지 어떤 투자가 급증하지 않았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5G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 그때에 대한 영광들이 다시 재현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5G는 이제 4G보다 좀 더 주파수 대역들이 높고 집중도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4G보다 더 많이 세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투자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투자 금액들이 4G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실적만 보게 되면 통신 장비 부품들도 오히려 실적들이 더 그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장 쪽으로만 무게를 둔다고 하더라도 어떤 바이오주처럼 앞으로 5년 뒤에 임상까지 성공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앞으로 6개월 정도 뒤면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체적인 흐름들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같은 성장성이라고 하더라도 5G 관련된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연말쯤부터 연기금 매수세도 간헐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쪽에 흐름들을 보면 통신중개기 쪽에 솔리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펜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졌었는데 다시 한번 매각하고 오히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유비코스, 뭐 이노와이어
대한광통신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 들어서 봤었을 때 연기금 매수세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탑픽으로 보게 되면은 대한광통신, 그리고 KMW, 그리고 지금 이제 솔리드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연기금 매수세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부담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정폭이 좀 보인다고 하게 되면 다시 매수자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계속 매매할 수 있는 섹터의 대표적인 구간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관심이 필요한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한광통신이나 KMW,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서 더 많이 갈 자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매매 영역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예.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보면은 다 아유 저런 걸 어디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보통 보면은 단기 이격이 많이 벌어진 만큼 짧게 보면은 어떤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상황 중에서 조정이 깊게 나오느냐, 가격 조정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고점권에서 횡보의 기간 조정이 나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을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예. 그런 쪽이 오히려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 개최를 한 달여 앞두고 수혜주 찾기에 또 여력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 쪽으로 봐야 되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중국 소비 관련주와 5G 관련 수혜주를 보자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현대차와 포스코의 순위가 엇갈리는 흐름이 장중에 나타났었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는 좋지 못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매월 1일이 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지난달 판매 실적을 발표하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현대차의 미국 판매 감소입니다. 뭐 12월 한 달간으로 보면 1년 전보다 다소 많은 차를 팔았다는데 연간 전체로 보면 2016년보다 판매가 부진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유가 뭔지 앞으로 현대차의 갈 길은 어느 쪽인 건지 좀 봐주십시오. 네,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를 바라볼 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관련돼서 지금까지 제가 아는 흐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좋은 뉴스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다 안 좋은 뉴스. 뭐 미국에서 안 팔린다. 중국에서 계속 후퇴하고 있다. 그나마 신흥국이 조금 선전하고 있다. 그 밖에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 이쪽이 현대차가 강남에 한전부지였죠. 이쪽에 땅을 산 뒤부터는 주가가 한 단계 크게 레벨을 다운된 뒤부터 여러 가지 뉴스들은 되게 안 좋은 뉴스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흐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실적 대비 물론 실적 관련돼서도 계속 후퇴를 하고 있었죠. 한 연간 실적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2013년 4년 도가 때가 가해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연간 실적적으로는 영업 이익 순이익 모두 다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큰 기준은 만약에 차만 잘 팔렸으면은 오히려 차만 잘 팔렸으면은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내려왔을 거다라는 관점도 있는데 네. 물론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데이터 미국 쪽에서 작년에 12%나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인과 렌트카 쪽에서 30%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법인이나 렌트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용이 많은 차들이죠.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렌트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렌트카로 빌렸었을 때 렌트카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아 이게 오히려 차가 좋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타봤더니 렌트로 타봤더니 차 괜찮네 나 직접 사야지 라고 나올 수 있는 구매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많이 좀 축소가 됐다는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또 하나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은 SUV 같은 경우는 12%가 늘렸다고 얘기합니다. 네. 현대차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는 SUV다라는 쪽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즉 무슨 얘기냐면은 차를 견고하게 그리고 내구성이 좋게 만들어서 좀 약간 저렴하게 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SUV 쪽에서는 히트를 칠 수 있다라는 쪽은 계속 회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대차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라인업을 작았으면 좋겠는데 이에 따른 부분들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는 대표적인 수출업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워낙 강세 지금 1,060원대까지 들어온 상황이면은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지가 않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숙제를 많이 안고 있는 상황 쪽에 2018년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과거 데이터는
좀 지우고 봤었을 때 적어도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만 따지게 되면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안 좋았던 흐름들의 최근 흐름들은 2017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계속 라인업도 보강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얘기가 나왔던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계속 안 좋았는데 어느 정도 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계속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전망치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한 12% 늘어나지 않았을까로 날지 않을까로 올해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말씀드렸듯이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쪽과 함께 지금 이제 주당 순자산이 25만 원대 회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 부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메리트는 좀 크다라고 봐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반전에 실마리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빠르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기와 기회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2018년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망이나 여러 가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방어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만 본다라고 하시게 되면 14만원대 이하까지 내려온다라고 해서 한 13만 얼마대까지 가격이 내려온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 슬며시 사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겠죠. 예. 이런 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1월 효과가 다 끝난 건 아니겠죠, 부장님? 어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어제만 보게 되면은 주가가 어제 글로벌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예. 특이한 현상이 일본은 3% 이상 급등입니다. 네, 뭐 세계 첫 거래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터키랑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장이 좋았었죠. 예. 이런 분위기 쪽에서 많이 좀 위축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기관이죠. 기관의 배신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외국인들이 팔 때 잘 받았으면은 이를 끝까지 좀 가져갔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세대니까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세가 좀 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뭐 플러스권을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긴 하겠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1월 효과는 뭐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특히 다음 주 가게 되면은 1월 9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거기다가 가전박람회 CES 2018이 또 그날 시작되고요. 다음 주 중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기 전에 주가를 좀 약간 밀어놨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정비해서 요입당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되는 시기군요. 조정받으면 사야겠죠. 예. 지금 분위기 쪽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좀 코스닥 800선 초반이라든가 코스피는 2500선 막 시도하다가 쭉 밀리는 상황들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종목들 찾아서는 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정책적인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들 어떤 밀리게 되면은 자리 확인해서 찾아서 주가를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시장의 흐름들이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은 없지만은 네. 그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흐름들이 변동성 커진다고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주가의 저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트레이딩의 기회는 열려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효과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슈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도 1부의 마지막 코너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제 트레이더 오늘은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제 트레이더님. 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 먼저 국내 선물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지 여쭤보고 해외 시장까지 봐드리고 있습니다. 유로 FX, 유가, 또 금가까지 함께 전략 짜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제 트레이더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제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만나기가 이렇게 네. 어렵네요. 예,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어제 331지수 안착은 어려운 것 같다 해서
반등 매도 관점 드렸었는데요. 제가 좀 중간에 지지력 보느라고 좀 어제 일찍 받아서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우선 327지수까지만 밀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눌림들이 있어서 좀 고생 좀 많이 했고요. 우선 325지수 지지력에 다시 매수 배팅 홀딩하는 전략으로 328, 329지수까지 오늘 노려볼 생각이고요. 우선은 추세를 넘어간 이후에 눌린 구간까지 최대한 밀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야장에는 여전히 327지수까지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중간 지지력에 다시 325지수는 배수진을 치고 327지수 안쳐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327지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327지수 저항을 안착 시도하는지 지속적으로 안착을 하는지 여부가 중심이 되겠죠. 우선 야장 때는 327지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되돌린 구간, 박스 구간은 행해졌으나 아래 하단부들 오늘 여전히 잘 지켜주고 2위 구간을 돌파 안착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돌파 안착 시도를 한다면 우선은 329지수까지 매수로 다시 가능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합 권 바운더리로 보고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여전히 그렇다면 눌림 지지력은 325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장은 329지수에 눌림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국내 선물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유로FX와 유가 또 금가까지 함께 봐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은 뭐 어제 유로 달러 우선은 저가에서 매수. 그래서 오전 중에는 뭐 골드하고 유로는 매수 쪽으로 봤었었는데요. 뭐 매수 목표를 우선은 이 구간 상단부 박스권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까지 매수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위 구간에서 다시 매도로 돌리는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어제 이 양 두 구간에서 매도를 돌렸는데 생각보다 아직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우선은 1, 2, 0, 9, 4, 0까지 해서 예상 지지력을 오버슈팅 자리까지 1.20800 그다음에 예상 저항은 1.21400 한마디로 윗자리 휩소를 좀 더 예상 저항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아래 구간 매도 목표가에 그다음에 추가적인 지지력 자리까지를 홀딩하는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지지력들이 받쳐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장 내에서 이 아래 하단부를 깨는지가 중요할 거고요. 우선 윗구간을 좀 더 쳐주겠다면 윗구간에서도 상방 제약이 잘 막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아시아 시장은 이 보합권 내에서의 반등 여력과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저항 구간을 잘 뚫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우선 매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되돌린 구간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어제 유럽장 후반부터는 눌림 반등을 지속적으로 봤었고요. 어제 지표가 있었지만 큰 출렁거림들 변곡보다는 우선 박스권 내에서의 전략으로 보고 그다음에 어제 뭐 새벽에 잠깐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았었는데요. 윗구간에서 1차 61.90 그다음에 2차 61.68 자리 찍나 보고 70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보자. 단 90 자리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지속적으로 반등해서 매도로 90을 깨는지 보자 이렇게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에 매도까지 그리고 아직 저희가 원하는 구간들 90을 잘못 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반등 여력에 깼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상 저항은 62.10 최대 추세 저항의 상단부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60대 후반을 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60에 지지력을 두고 여전히 오늘 또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유로와 같이 어제 같은 유럽장에서는 매수 전략을 펼쳤었고요. 그래서 오전 중에 최저가
뭐 1,308자리부터 지지력 매수 배팅을 들였었고, 우선 이 구간들을 안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자. 그래서 매수 목표가를 1,315.5자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로 다시금 누르는 전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 2.5부터 2.8자리 지지력들을 드려서 이 구간들 동그라미 구간들 부합을 보고, 대신 이 매도는 너무 길게는 보지 말자. 이 구간들 지지가 되면 다시 매수로 이 자리까지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장에서 이 구간들 지지력에 매수 쪽 다시 배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목표가가 다 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매도 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단부 제약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애들 오늘 매도로 다시 누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등 매도 전략 드릴 테고요. 예상 지지력들은 13160, 한마디로 뚫었던 구간들까지 최대 매도 목표가를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장은 1329지수, 한마디로 추세 상단부 제약을 두고 그 다음에 고가 전부터 매도 전략을 펼쳐서 지속적으로 오늘 반등 시 매도 전략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요즘 아직 혼조세죠. 그래서 뭐 이 구간들, 박스 구간들 지속적으로 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은 중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로 올리더라도 상단부 제약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로 빠지더라도 뭐 크게 빠진 것보다는 요즘 최근 올해 초부터 움직였던 변동성 내에서의 두 배수 정도의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매매는 유효하겠으나 거기 구간에서 뭐 15틱 이상 추가적인 돌파가 있다면 걔네들은 하단부나 상단부를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 그제 보합권 내에 보합권, 박스권 전략들 유효하겠다. 그래서 하루는 매도, 하루 매수, 하루 매도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혼조세 양상 띄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지지저항에 대한 구간들 잘 설정하셔서 추세보다는 반대 매매,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해외 선물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선제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지입니다. 새해부터 추운 날씨가 계속됐죠.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절기지만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강한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던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2도로 영하권이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방과 강원 영동, 영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라 불시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점차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부분 지방이 눈비 소식이 없어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이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가 안정돼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오전에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눈비 소식 없어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은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주는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점차 맑아지겠고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리다 점차 개겠고 남해안의 비는 아침에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8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파고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 오겠고 화요일에 또다시 대부분 지방에 눈이 오겠고 이 눈이 그친 뒤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